한화건설이 영흥화력 5·6호기 현장에서 이업종 기업 간 재난안전 기술 분야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MOU 체결과 영흥화력 6호기 최초 점화 성공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화건설 장하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웅화력발전소 안전관리 MOU 체결식과 영웅화력 6호기 최초 점화 성공 기념행사에는 한화건설 김영수 전무, 남동발전 정석부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업종 기업 간 재난안전, 기술 분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은 상호 교류와 벤치마킹으로 인한 재난안전과 설비 관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소 건설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현장 개설 이후로 무제한 달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주사인 한국남동발전에서는 당사의 우수한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하여 금일 안전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6호기 보일러 최초 화입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영흥화력 6호기 최초 점화 성공 기념 행사에서 김영수 전무는 한국 남동발전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축하 세리머니와 현장 투어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영흥화력 발전소가 성공한 최초 점화는 석탄 화력 발전소 공사 가운데 주요 공정인 보일러 설치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의미하며 향후 7월 1일 개통 병입 시 수도권 하계 부하를 담당해 전력난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화건설 장안입니다.